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겨울에도 싱싱한 잎으로 겨울을 월동하는 풀인 사철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철란은 이제 이렇게 한겨울에도 초록색의 싱싱한 잎으로 겨울을 월동하는 풀입니다. 이제 산속에 자생하는 풀들 중에 한겨울에도 이렇게 싱싱한 잎으로 겨울을 월동하는 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사철란은 1년 내내 사철 생생한 잎으로 생육한다고 해서 사철란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꽃은 한 8월, 9월 정도 피고, 꽃대가 길게 올라오면서 줄기를 촘촘하게 자그마한 꽃을 피웁니다. 이제 잎이 알록달록하다고 해서 알록난초라고도 부르고, 주로 이제 건조한 숲속에서 자라는데, 산림청 선정 희귀 및 멸종 위기 식물로 1997년도에 등록이 된 풀입니다. 이제 난초과에 속하는 풀인데, 전초를 반엽란, 근경이나, 근을, 즉, 뿌리나 알뿌리를 반엽란근이라고 하며 약용을 하고, 약성은 달고, 성질은 따뜻하고, 독이 없습니다. 이제, 산림청 희귀 식물이다 보니까, 뭐 특별히 약으로 이용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산야에 이러한 식물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제 옛날에 이 반엽란을 약으로 썼을 때는 청열해독, 화렬지통, 또 골절동통, 기관지염, 타박상 등의 약으로 썼고, 이제 보통 신선한 것 30에서 60g을 달여서 복용하거나 또는 생즙, 즙을 내서 먹거나 또 술에 담가서 한 1년 정도 숙성시킨 후에 먹기도 했습니다. 이제 기관지염에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를 하는데 기관지염에도 약용을 할 때는 30에서 60g을 달여서 복용하거나 생즙을 내 먹거나 술에 담가서 복용을 한다고 그렇게 알려진 식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철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